닥터마틴 샀어요. 제가 뭐 샀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닥터마틴을 구매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 닥터마틴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닥터마틴 샀어요. 제가 정말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아 이게 좀 닥터마틴이 비싸가지고 쉽게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꺼내볼게요. 짜잔! 원래 이 닥터마틴이 마틴이라는 박사, 그러니까 닥터마틴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 박사가 발을 다쳐가지고 좀 뭔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면서 뭔가 에어쿠션 같은 그런 편안한 신발을 만들다가 그래서 이제 얘가 탄생한 건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솔직히 발이 너무 아파요. 닥터마틴 발 편하려고 만들었다는데 이제 공감하지 않아요? 발 너무 아프지 않아요? 아무튼 예뻐서 진짜 그냥 사고 신기는 한다만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신발이라는 거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샀을까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아직 택도 안 뜯은 새 거예요. 얘는 이제 제이든이라는 모델인데 나오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인기를 끈 제품이에요. 얘가 다른 점이 보통 닥터마틴이 이렇게 좀 굽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발목이 엄청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다리가 진짜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이든이 굽이 있어요. 통굽이에요. 막 엄청 이런 굽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워커치고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 손가락 두 마디 조금 안 되는 정도? 진짜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이 닥터마틴.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겨울 다 지나고. 근데 저는 뭔가 봄에 샤랄라한 원피스 같은 거랑 이렇게 워커를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에 신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얘는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불편하게 막 묶었다 풀었다 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진짜 그냥 스키니진 같은 거에 매치해도 예쁘고 반바지에도 예쁘고 원피스나 스커트나 하다못해 맥시 스커트에 매치하는 그런 외국 스트릿 패션 보면은 진짜 너무 시크하고 간지나고 멋지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제가 닥터마틴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을 법한 이 하얀 색깔 가장 기본적인 거 얘가 있는데 얘가 진짜 길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냥 예쁘고 이런 독특한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닥터마틴 중에 하나예요. 얘도 닥터마틴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플라워 프린팅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런던으로 그냥 여행을 갔는데 한 90파운드였나? 80파운드였나? 뭐 그쯤이었거든요. 한 16만원에서 18만원 그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렴하게 샀죠. 보통 닥터마틴이 20만원대 정도니까 진짜 저렴하게 잘 사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뭔가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워서 그냥 제 워커 제가 좋아하는 워커 얘는 이제 제프리 캠벨 너바나 제품인데 제가 너바나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 워커가 너무 예쁘고 게다가 굽이 정말 살인적인 굽이어서 키가 이렇게 확 커지거든요. 아무튼 색깔도 정말 예쁘고 너무 진짜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 너바나가 또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너바나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직구했던 사이트는 지금 내려갔고 제프리 캠벨 그 공홈에 공홈 온라인 샵에 아직 있어요. 어느 옷에 입어도 다 예쁘고 데님이랑도 예쁘고 진짜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레이도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없어서 그냥 패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 이 제이든 이렇게 올블랙으로 해도 되고 저는 끈을 흰색으로 하나 더 사서 바꿔서 신으려고 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꼭 이 제이든을 신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제이든 자랑한 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제이든이 마음에 드신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느낌표를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